안녕하세요. 허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스카이캐슬. 다들 기억나시죠?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3년 동안 코디에게 수십억 원을 주고 학과 공부뿐 아니라 인성 교육까지 전적으로 코디에게 맡기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것만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고 믿는 부모들의 모습을 드라마에서 볼수 있었죠. 이런 모습은 현대뿐 아니라 19세기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안톤 체홉의 중편소설 나의 인생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안톤 체홉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체홉은 1860년 러시아의 타간로크에서 좌파상의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6세에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한 후 7년 동안 400편 이상의 단편을 씁니다. 그후 귀여운 여인, 약혼자 등 주옥 같은 소설로 단편 소설의 대가로서 지위를 확립했고, 1904년 지병인 결핵이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44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주인공 미사일이 귀족으로서 집안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부를 이어받아 편하게 살수 있는 것을 마다하고 노동자의 삶을 선택해 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존경받는 건축가인 아버지는 훌륭한 선조들의 전통과 가문을 미사일이 계승해주기 원했으나 미사일은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노동자의 삶을 살기 원함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소설이 끝날 때까지 합일점을 찾지 못합니다. 미사일은 아버지의 청탁으로 어쩔 수 없이 재판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갔으나 미사일에 관한 나쁜 소문을 듣고 미사일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나 미사일은 늙은 도장공인 레지카 밑에서 일하고자 도시를 떠납니다. 미사일의 누이도 처음에는 미사일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무서운 존재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그녀 또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의 인생을 사는 것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깨달은 후에 한탄을 하며 집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부남이고 의사인 블라디미르를 사랑하고 그의 아이를 갖게 되므로 많은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죠. 또한 그녀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긴 하지만 끝까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미사일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도장공으로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갑니다. 소설 중반부에서 미사일은 부잣집 딸 마리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둘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지만 양가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미사엘과 마리아는 이전부터 마리아가 원했던 대로 농사를 짓고 살지만 마리아는 곧 가난한 삶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미사엘과 함께 결국 학교를 세우긴 합니다. 그러나 미사엘의 곁을 떠나게 되죠. 이전에 부유했던 삶을 계속 동경하며 가난한 현재의 삶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미사엘은 너무나 사랑한 마리아를 떠나보내고 누이의 죽음 후 삼촌이지만 조카 딸을 키우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으로 소설은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버드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주장하는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8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중에 논리수학 지능이 모두 뛰어나서 서울대 의대나 기타 다른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논리수학 지능이 높지 않아도 8가지 지능 중에 다른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지능이나 자연친화적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높으면 그에 대한 강점을 부모가 잘 살려주어서 그 지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강점을 좀 더 잘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부모가 시켜주면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미사일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지 미사일의 인생은 아니죠.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지만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을 한 영재나 부모와 의절하겠다 하고 복수하겠다는 말을 들은 영재의 엄마가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들이 보면 좋은 소설이 안톤 체홉의 중편소설 나의 인생이 아닐까. 주말에 한번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